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독일인의 게임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겜밀에서 10시간 정도 보냈는데 드디어 마지막 금전이라는 핸캔은 얻었습니다. 이 핸캔은 120 공격적 프레임 전설 무기입니다. 시련의 장에서 120 프레임은 밑에가 있으니까 이 핸캔은 파밍할 만하죠. 하지만 어떤 퍽이 좋을까요? 그 질문이 오늘의 영상으로 대답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까요? 제가 얻는 버전은 이렇습니다. 연장 충혈, 풀보어, 정밀탄, 무가탄, 정밀한 환불. 빠르게 정밀 공격을 연속으로 정중시키면 단창의 두 발이 장전됩니다. 그리고 원천. 이 무기로 상대를 저지하면 능력 에너지가 생성됩니다. 이 에너지는 충전되지 않은 능력에 분배됩니다. 네, 저는 운이 없었어요. 10시간 파밍한 다음에도 쓰레기 퍽을 드랍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좋은 퍽이 붙지 않은 무기로 시장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이 무기가 엄청 마음에 들어요. 충소리까지 말입니다. 그럼 제 보기로는 우주 종결이 무엇인가요? 이 무기는 좋은 퍽이 많아요. 그래서 플레이스타일에 따라 우주 종결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PVP 옵션으로 시작할게요. 충혈로는 수구경을 추천하고 싶어요. 사거리와 안정성을 버핏시키니까요. 탄창은 정말 좋은 탄약이 사거리 버핏시키죠. 첫 번째 속성은 좋은 것이 많아요. 살육의 바람, 신속 발사, 파란 무장, 슬라이드 사격, 사거리 확보 장치, 무법자. 두 번째 속성은 반드시 광란이나 자정 처치 탄창이 필요합니다. 투태 바르고요. 저는 빠른 무장과 광란을 제일 얻고 싶어요. 공격적 프레임은 원래 조작성이 낮아서 바른 무장으로 그 단점을 고칠 수 있죠. 전 패드 유저니까 걸작으로 안정성을 원해요. 기마 유저들이 사거리 찾을 것 같아요. PVE 옵션으로 넘어갑시다. 저는 PVE에는 종결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수구경으로 합시다. 탄창은 괜찮은 옵션이 3개가 있어요. 사거리 원하시면 정밀탄, 탄창 2개를 추가하고 싶으면 부가탄창, 되도록 빨리 재장전하고 싶으시면 합급 탄창. 속성은 재미있는 조합이 있어요. 능력을 많이 사용하고 싶은 수호자분들에게는 과잉과 원천 조합이 추천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법자와 광란이나 자정 처치 탄창 조합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는 데미지 버프가 PVE에서와 PVP에서도 제일 유용하죠. 이미 말씀했듯이 무기를 한개 파는 것이 10시간 걸렸어요. 번지는 그 무기의 드랍 확률이 버프 좀 시키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우주 종결을 얻는 것에 운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파밍하면서 고스트의 꾹 풍요라는 퍽을 사용해 보세요. 승리하면 전설 장비 드랍 확률이 버프 시키려고요.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을 보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퍽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댓글에 여러분들이 어떤 퍽을 찾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봐요.